했어야지. 브리핑을 했어야지. 브리핑을 했어야지. 안녕하세요. 녹수 부인당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신감이 있고 내가 돈을 벌어도 해볼 것 같은데 나 많이 벌어서 명품도 쥐고 내가 쓰고 싶고 쓰고 싶은데 그러한 갈망? 신랑한테 불만이 아니라 근데 신랑한테는 이렇게 불고 있는 소리 있어요. 어쩜 공심인데 콩이 나고 파심인데 파심하냐 그래. 그래서 사고 칠 사람이 못 된 거예요. 그리고 금전이 주머니에 있으면 공포야. 쥐 금전이 나가지 않는다 얘기야. 금전, 작은 금전도 많이 아끼는 나라처럼 신랑 대단하네. 응? 감옥하기도 하고 정직하시다. 그러니까 그런 성실해. 내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보니까 지금 아시네. 받은 게 없어 물려받은 게 없어 사는 게 있다.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응? 내가 한쪽 부분을 부여해야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많은 걸 내 성격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표출하는 게 아니다. 룰을 놓지 않고 어떤 부분이 수비돼 있어 몸에.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누르고 배려를 하고 남한테 아픈 소리를 못하는 거야. 응?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많은 게 나고 그리고 내가 좀 희생하고 피곤해도 상대가 탄탄하면 좋은 거야. 그런 것들. 네. 일할 때 이제 그런 게 좀 커요. 그래서 왜냐면 생활이라는 거, 금전이라는 거,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일찌감치 해주시냐고. 응? 내가 아버지가 똑바로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을 잘 했으면 이 공대로 공과를 굉장히 잘 벌어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그 밑받침, 밑돌이 안 되는 것들, 어린 시절에 습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 학습이 되어 있다랄까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장을 때려온 시급이 싶은 만큼 많아. 우아해라 스트레스 받는데 네, 많아. 진짜 아닌 게 너무 많아. 사람이 왜냐면 우리 아시는 나라처럼 되어있고 내가 말한 게 법이고 지켜야 돼. 근데 요즘 세상사 인간들은 이게 막 이게 뒤집혀. 그렇죠. 자기가 편한 대로 하려고 많이 막혀. 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야. 내가 가장이 아닌 것을 몸이 없다는 것을 내가 지금 우리 다 이럴 수 있어. 평소시 그랬을 때는 자기를 컨트롤하는 마인드 컨트롤 엄청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내가 직장을 지금 다니고 싶어서 물론 뭐 다른 사람이 그만두고 싶어 하고 막 그러긴 하지. 근데 우리나라처럼 대중 계획이 있어. 목적 없이 마음은 그럴지언정 컨트롤 하면서 무작정 때려칠 사람 아니야. 응? 다음 거는 뭐?
대비를 하지. 준비해놓고 움직이더라고. 네, 또 굉장히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서 이 신랑을 따라 살면서 자네는 바꾸는 죽었다 깨는 거지. 다른 여자들처럼 금전으로 고민하고 남자를 사고를 쳐서 뭐 기집질을 해서 그런 문제로 고민할 게 없다 이게. 그런 걸 아니야. 어떻게 보면 자기가 누를 건 있고 참을 건 차고 기고 아닌 건 너무 명백해. 성격이 좀 그런 거는 이런 칼 같은 성격이 모르게 참는 거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언제든 직장을 다녀야지. 그러면서 내가 개인 사업을 하고 내가 잘 살았다 어떤 계획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사람. 내가 단단히 잘 짓고 가는 신랑이어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건강식을 먹는 집안이 간이 별로 안 좋더라. 그래서 복도에 그만큼 들고 얘 자꾸 좁아들어. 그리고 신랑이 이 신설한테 가슴속이 조금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지럼증이 살짝 들 수가 있어서 위가 많이 아파요. 네, 맞아요. 응? 그리고 한쪽 어깨가 이렇게 많아요. 신랑이. 그래서 돈이 아까우니까 허리도 안 좋고 놈들은 가서 무슨 마사지도 안 한다는데 마누라 손 잡고 가면 그리고 마누라한테 5점을 이만큼 확점을 안 주려고 그래요. 이상한 짓을 안 한다니까 오해거리를 안 만들어. 왜 내 마누라 성격이라고 왜 축도 있는 데다가 한번 따져보면 골치 아파. 언제 맞아요. 어디서 어떻게 왜를 하니까 그게 안 맞으면 끝장을 봐서 괴로워. 네 맞아요. 끝까지 그냥 어 왜냐면 말 표현력이 많이 없어. 어떤 부분 나만 아니면 되는데 그럴 때 미치는 거야. 응? 내가 보니까 우리 대주님이 눈에 눈물이 많다. 사랑이 그리워 자기야. 인정적으로 사랑으로 대해도 보니까 와이프가 신랑을 다 죽이고 어? 그러나 너무 사랑해서 따져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귀여운 데가 있어. 자기야. 네, 은근 애교가 많고 여성스러운 게 둘이 있을 때는 그래요. 그리고 여자로서 갖춰진 게 그리고 보기에는 하나하나 크게 하나 저지르는 게 아니라 잔잔하게 찢딱거리는 것보다 여자 입장에서 좋지만 왜냐면 여자가 배짱이 있어. 왜냐면 이 친구 같은 애는 그런 복이 있어. 그런 축복이 있어. 사업이 있어. 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왜냐면 영원히 자꾸 못하게 돼. 너를 못하니까. 나 집에만 있으면 급하게 하고 죽으려고. 이 멘탈이 이상해져. 그렇게 예민해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나한테 짜증을 내. 맞아. 집에 있으면 계속 저한테 그렇게 짜증을 막 부려요. 어, 힘들어 죽겠는데. 네. 좀 쉬고 싶은데? 어떤 것들은. 근데 밖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으로 이중에 그런 신랑 같은 게 이중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응? 한 잔 먹고 풀고 돈 쓰면 되는데 돈 아까워 돈 받았고 별로 죽겠어. 마사지도 하면 좋은데 돈 아까워. 응? 몰카기도 안 좋아. 응? 그래서 내가 봤을 적에 집에 들어왔을 때 또 가능하면 자기가 할 때도 못 쳐놔요. 뭐가 하나 꽂혀갖고 그런데 자기야 애교로 시작했다 싸운다니까.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해주니까. 제가 말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대답을 내가 이제 가르쳐주는 거야. 대답을 빨리빨리 해. 예스 냐 누가. 은근 급해. 기도 아니다만 해주면 돼. 난 그가 단순하다 했잖아 내가. 어. 그러면 그냥 어느 또 크게 해. 근데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이게 우라가 쳐갖고 싸움이 되는 거야. 이 집에는 싸울 게 없어 내가 봤을 적에는. 부부 집안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응? 궁합도 좋고 속정도 좋고 다 좋아. 그런데 일상에서 잔잔한 거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밑에서 자기가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응? 네 맞아. 오늘은 그런 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 오는 거야. 왜냐면 영혼이 자꾸 빠져나간다가 뭔가 자꾸 4차원적인 그런 거 있지. 저 성격은 정반대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밀어붙이는 영향. 근데 조금 이제 성숙해져서 철이 나가지고 나오자고 이런 거죠. 지금. 왜냐면 보니까 새끼들도 있고. 네. 우리의 큰 마음이 자기다 보면. 네. 내가 보니까. 응?
애가 에너지가 얼마나 많았지? 어심에 뛰고 싶은 거야. 응? 얘는 천상. 둘째요? 근데 앵앵거려. 맞아요. 앵앵거려. 앵앵거려. 앵앵거리고. 왜? 이 기계 얘가 눌려버려. 그리고 얘는 뭔지 알아? 스파르타 군인 같아. 지가 언니야. 지가 유이잖아. 대장이잖아. 그러니까 이 집안 식구 중에 대장이야, 얘가. 어? 그리고 얘는 목청도 커. 지 맘대로 안 되는 것까지 그런다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어떻게 배운 거야? 어떻게 보면 이자 손은 엄마 닮았어. 예.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예체는 되면 예술인의 그런 끼도 많은 친구이면서 이 아이가 그리고 액션도 좋아. 지금 뭐 가수라서 내가 보기엔 그 친구 안 되는 것 같은데 기차 같은 영상 우리 고대머리 소리도 질러내고 이 아이가 어? 요즘 뭐 게임탑 그런 거 나오는 것도 관심이 많아요. 그런 예능의 기술이 많다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섬세한 아이야. 그림이라든가 색칠감이라든가 예술적으로 흘러가도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교육적 길에 들어가면 좋은 친구예요. 얘는 좀 역동적이야. 그래서 집중력 있다는 게 뭘 보고 하거든요. 머리 너무 좋대. 알았어. 이거 싹 풀어요. 이 아이는 궁금해요. 인지도 좋고. 노력도 좋고. 예요. 그리고 보는 눈이 뭐를 조금 했고 막 공부를 하는 거에서 차분한 성격을 보고 이 아이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자손들도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대장 쪽이 조금 약하다. 아이 소화기 있는 거 급하게 보려고 그것조차 이 아이가 이 아이는 꼭꼭 씹어먹는다면 이 아이는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돈, 이 아이는 돈도 애교 쓰고 뭔가 규모가 있어. 애기가 웃겨. 얘 되게 웃겨. 그래서 가족, 내 가족을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가족이다. 이 아이는 한 테프 다운시켜주세요. 여자아이가 아주 바짝바짝 뛰는 덤블링을 하는 건지 무엇인지 얘가 아이가 그래서 이런 아이는 붉은 옷을 입히면 안 된다. 핑크색 대부분 아니 빨간 걸 봐. 빨간 거. 왜냐면 열이 막 어린 애가 위로 막 올라가. 더워 죽겠어. 얼마나 뛰고 놀아서 더운 건지 열정이 많아. 그래서 그런 쪽을 한번 시켜주시고 이 아이는 분명히 이런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 게 좀 참 좋아요. 정서적으로 그렇고 지금 지금 그림 그런 재주가 있어. 그 끼를 엄마 끼를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차분한 마음으로 잘하시고 그리고 언어 쪽으로 굉장히 능력하시니까 엄마 그리고 말하는 거. 이 아이를 삼아서 어쩌다 하면 얘는 그래서 아이들도 오늘은 엄마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문서는 아직도 안 나고 그럼 모든 게 된다지. 그래서 내가 기술적인 원래는 공부해서 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근데 얘처럼 한자리못앉았어고개학교 다니게 해요. 선물쓰네. 네, 맞아요. 좀 굶어버리는 거 있죠. 근데 속은 거야. 굉장히 여성스러운 줄 알았는데. 응? 근데 그게 매력 아닐까? 이 친구는 매력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는 동작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심혈관이 약하다. 그리고 자궁. 허리가 자꾸 아픈데 다른 사람 쪽이 안 좋게 된다. 그러고 나서 검사해봐. 자궁도 끊어요.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 금전이 이게 성실하게 잘 모르게 되는 금전이 있어. 원래 이 관상은 감각을 먹는 관이 그러니까 명예가 있는 거죠. 내가 직장에 있어도 올라가는 게 승차기 없는다. 그런 것 때문에 위로 올랐을 때 이렇게 조금 숨차다니도 참 귀한 건다. 어차피 안 그만 돈 때문에 안 그만 두거든요. 그럼 스트레스가 좀 이번 달 다음 달로 올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일하는 게 진짜 극이 훌륭하네. 네. 내가 봤을 적에 그래서 물을 많이 잡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사할 거야? 저는 이사하는 거는 그래요? 8월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내일 뭔지 모르고 밖으로 가다가 조금의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내 자신이 그런 것들이 와 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해결, 본인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신랑한테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면 논리적이잖아. 보고 브리핑을 잘했어야지. 결제를 받고 어떤 분이 금전에 가면 내가 하나 샵을 찍힌다고 쳐. 아 그러면은 계획이 있어서 그래. 아 분기별로 있잖아. 삼성분기 이런 걸 따져. 이때는 뭐 굉장히 진짜 이게 치밀한 사람이야. 그렇게 분기가 아니고 모든 걸 봐요 지금 현재. 돈을 좀 보내서 계획을 딱딱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즉흥적이라면 여기 계획적으로.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머리에서 인지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신경하고 잘 얘기해서 브리핑을 잘해. 왜냐면 그게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겉으로. 그래서 두 부분은 다른 문제는 없는데 그 부분만 해결되는 게 있어. 그래서 아빠가 이 친구가 작게라도 좋아하고 그걸 잘해서 뭔지 모르겠어. 응? 하면 애기 저기 있잖아 학교 앞에 가면 이 친구 손기술 좋다. 겁나 좋아요. 그리고 이 눈이 달라요. 눈이 달라서 남들이 내는 색깔 틀려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잘한다. 센스티브하다 소리를 들 수 있는 친구야. 그래서 젊은 친구라든가 이쪽으로 변형해서 가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돈 많이 안 들어오세요. 응? 꼭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브리핑을 했어야지. 자녀가 근데 그게 가시마리가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집에 나오는 거야. 다른 건 불만이 없는데 서로가 믿음도 단단하고 내가 봤을 때 굉장히 화목한 부부야. 우리 신랑은 바람이 불고 지진이 쳐도 떡은 안 할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신랑을 놓고 내가 걱정 안 하는 거야. 집안 내력이 있건 가람이나 이런 데가 안 좋아. 말을 잘 안 해. 이거 되지 않고. 그래서 내 신체 그런 지금 돈 많은 조건이 굉장히 열악해, 내가 봤을 때. 맞아요. 내 살까 까먹고 하고 있어. 응? 좋습니다. 근데 내 출혈이 있던가? 네.
머리가 가끔가다 튀어나와 아플 때가 있어서 아이 자꾸 올라처럼 하고 대장 검색 뽑았어요. 그리고 올 여름에는 수분 섭취를 안 하세요. 네. 한쪽으로 자꾸 우리 집안 내력이 그래요 지금. 응? 이렇게 안기침라고 자꾸 그러더라고. 그 선생님 오시니까 이러면서 어? 그리고 내 직원들이 실제로 내 직원들이 왜냐면 이게 기관지가 참 좁아와요. 그럼 생기는 게 된다고 소화기는 대사가 그리고 아랫부분이 이렇게 작아올 수가 없잖아. 그랬으니까 자네는 신랑 집에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아침에 출근하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게임할 수 있는 게 찾아요. 응? 그리고 저녁을 가능하면 해서 보여주고 왜냐면 어떨 때는 힘이 딸리니까 밥을 많이 먹어주셨어요. 이렇게 먹을 게 밥을 줄여야 되는데 밥을 먹고 먹으니까 그리고 자버리니까 건강에 평소로 안 좋다 얘기를 좀 줘야 지금. 근데 그거를 바꿔서 아침 식사 점심 식사를 밥 먹고 뒤에도 좀 반대되거나 이런 것들 그렇게 섭취를 하면 허전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래가 좀 떠 기운이 빠져 위는 무겁고 열을 위로 치고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억지로 하는 그런 일이고 참는 거야. 그리고 입도 바짝바짝 마르는 거야. 이래서 사람 쓰러져. 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와이프가 능력자인데 왜 썩혀? 돈 벌어야 돼. 막법식거든. 그럼 두 부분을 괜찮은 부분이지 않잖아요. 올 내년 옷에 진정해 줘. 요즘 늦은감 있어 이 친구. 빨리 미쳤어야 돼. 너는 잘하네. 응? 그치? 그 전부터 애견 비용은 계속 하고 싶다고 말을 한참 몇 년 전부터 했는데 계속 커트를 당했어요. 우리 팀이 잘 못한 거라니까 설득력이 없었다라니까 애 키우고니라 다 키우고니라 계속 커트를 당해서 돈 많이 들어간다 커트를 당하고 회사를 무료한 회사생활을 하니까 하고 이제 이 친구 같은 그렇게 해놓은 회사는 돈 많이 안 들어와요. 응? 네. 가끔가다 큰 하나씩 저질러서 그런거지. 그건 어쩔 수 없어. 짠거 작은거 저지르는거 10개보다 그게 많아. 차라리 그냥 나요. 그게 낫죠? 마음은 그게 덜 섞여. 그럼 자기가 한 달이 편해. 네 맞아요. 한번 하고 나면 절대 이거 안 지실 거니까. 응? 그래서 이자손도 이불을 가지고 그리고 붉은색 진한색 입히지 말고 이불도 푸는게 없어. 배앓이가 많은 친구야. 대장이 약해. 알았죠? 그래서 급히 먹어서 소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걸 여름은 아이가 좀 위생이나 이런 것들에 신경 쓰셔야 된다 이 친구 알았죠? 괜찮아 몸뚱이 이게 막 저리고 혈압도 그 몸살 아프고 이런 거 자네들은 나중에 내가 얘기를 할게요. 속에 산이 너무 많아 미스린이 많다 얘기해요. 오늘은 조상증하다가 그냥 조상증하다 말대로 뭐 하라 그러건데 네. 응? 네. 어? 네. 승진 부럽게 순정하자. 네. 알았죠? 네. 그래 놓고 마누라 그 가게는 그거 디테일하게 짜가지고 차려놓으면 그거 이제 주워. 준비 다 끝났어? 응? 알았죠? 그래야 신랑이 오늘 이렇게 한 번 뱉은 얘기를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여줘야 돼.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 왜냐면 하다 말아가지고 자신을 살린다고 진도가 되고 네 하고 싶다는 얘기는 결혼 초서부터 계속 생각 했는데 이제 뭐 그러면은 뭔가 준비가 필요한데 네. 바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준비는 없이 이거를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 저는 거기서 이제 입문을 안 되는 거지 왜냐면 과정 싹 빼고 결과만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성과표를 보여줘야 돼. 제가 나이 있어요. 그 정도 됐어.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자질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가는 친구가 되어야 돼. 그리고 그 직종은 앞으로 계속 상승하는 직종도 사업도 그렇고 지금은 뭐 이제 미용 쪽이지만 나중에 전에서
근데 이제 계속 커트를 하고 있어요. 그 자격증. 아니 자격증 그게 있으면 학원을 다녀도 떠오르는 직종. 아니 이제 자격증을 보면은 B 지원으로 갔다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거로 갔다가 이제 알아봐라 알아봐라 하면은 알았다 알아보겠다 해갖고 알아는 봤는데 그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그냥 일반으로 이렇게 금액 들어가고 뭐 들어가 보는데 여기서 딱 잘라버리니까 지금 힘들지. 애기를 키워야지. 뭐 지금 돈 들어갈 게 많은데 일을 해야지. 근데 그 생각은 고도한 생각이야. 얘네들 돈 없으면 절대 못 키워 아이들. 왜냐면 나이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돈은 더 크게 들어가. 그럼 어떻게 아빠 외버리면 죽었다 깨나도 얘네들 지켜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철부지가 돼서 혼자 유저질라고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애 낳고 어른 됐어. 엄마 입장이 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야. 응? 왜냐면 애들이 또 연애한다 그러면 요즘 애들 봐봐. 그치? 그럼 어떤 거 저런 거 요즘은 맞벌이를 해야만 해. 자손이 둘이 있을 때는 둘만 보면 되지만 새끼 낳으면 새끼 인생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부모 인생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 친구가 대리만족을 느끼려면 일이라도 있어야 돼. 아니 우울증아. 이 친구가 예감도 좋고 우리 같은 기운이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몸이 어떨 때는 할머니 몸이 됐다가 땅바닥에서 땅바닥 친구들이 어떨 때는 한없이 치우지도 않고 늘어졌다가 어떨 때는 딸이 됐다가 이게 기복이 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줘야 돼. 정신 못 차리게 쫓아다니는 정신 못 차리게 일을 주잖아요. 아빠 말도 못하고 끙끙 안다 가슴 아리는 게 있어 아빠가. 왜냐면 마누라는 사랑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내가 볼 때는 뭔가 얘기할 때 이 계산적인 부분이나 경제 흐름이 되는 것 같은데 아빠가 누구보다 더 잘 눈으로 다 느끼고 있어. 말만 안 하는 거야. 굉장히 또리감 된 사람이야. 그래서 눈으로 하면 어떻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줄 거야. 자네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저폭으로도 같이 다니면서 아빠 또 오신 지 나 혼자 나 보내. 맞아요. 내가 확인해야 돼. 그치? 네. 제가 꼭 처음으로 치니까 내가 돈에 관련된 거는 제가 많이 하죠. 확인해야 돼. 근데 거기서 조금만 살펴주세요. 배우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쓰더라도 배워놔야 돼. 좀 따야 돼. 왜냐면 이 아이들이 다 크기 전에 지금 이제 이 아이들 떨어뜨리는 거 일할 시점이 됐어. 그래서 마누라가 예를 들어주면 아이가 그리고 영혼이 이태되었던 이 사람이 더 힘들어. 딸내미가 둘이 아니라 셋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친구가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자비 있고 내가 애가 그래. 좋아하는 일이 너무 잘해. 근데 시간은 조금 더 싫지는 않아서 그동안 그래서 하면서 뭔가를 딱 쟁취를 못 했던 친구예요. 재주는 있으면. 그래서 그걸 좀 해주세요. 네. 응? 하고 보내주고 그것만 하고 그리고 얘네 눈을 부어줍시다. 그때부터 움직여요. 응? 네. 너 부탁이야? 응? 집이야? 매매. 집. 매매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게 매매처럼 사업장을 이제 보러 다니라고 해요. 제가 지금 하는 일에서 회사에서 이제 이거를 따로 분리를 시켜서 저한테 이제 제의가 들어왔어요. 한번 네가 해보지 않을래? 라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네, 그래갖고 이제 네,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이제 올해 몇 살이신데요? 올해 이제 38살. 38살? 네. 그렇게 해놓고 내년쯤 어떻게 네, 그래서 이제 또 걱정되는 게 여기저기 지금 현재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저기 사람들 이제 만나야 좀 알아보고 이런 저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저희 쪽 업계 경기가 조금 힘든 편이기도 하고 물론 저희 회사 거래로 갔다가 이제 하는 거니까 일단 어느 정도는 안정성은 약간은 보장이 되지만 그리고 유통이라는 게 응? 네. 유통이요? 네 쉽지 않아요. 알고 기분이 가장 빠져. 근데 네. 우리 대주님 인세로 지금은 잠시 잠깐 후소를 부리나 내년부터 시작해서 4년간 굉장히 미끄럼을 당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궁금한 성격에 응? 내가 집도 달달이 갔는데 거기서 한번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이어서 조금 신중을 기하라. 아까 천만이 그랬어. 이동사한테 못 듣는데 직장에 불법을 놓고 왔을 적에 하지 마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너무도 많지만 내가 돈이고 가장이기 때문에 그냥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다고 아직 확답을 준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알아보고 내가 사업할게. 내가 당신 사업을 하고 이제 내가 네. 그거는 딱 떨어지는 돈이 있잖아. 달달 들어오는 네. 거고 네. 그거 그냥 냈어요. 그건 그냥 돈은 잘 내가 일을 하면서 작업적으로 모든 건 힘들지만 네. 조금 더 그리고 경기가 나아지는 걸 봅시다 그래. 네. 올해 내년 경기는 장난 아닐 거예요. 네. 근데 내 운상으로 앞으로 4년간 경기가 좋다 그래도 미끄럼을 타는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저지르면 안 돼. 오래오래서 반짝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거 몇 달 보자고 그걸 저지르면 되겠네. 아,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잠깐 그럴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거 날려요. 10% 없으면 못 봐요. 그래서 이제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조금만 더 계산하시고 조금만 더 하자고 그러면 네. 이거 잘 믿어요. 네. 엄마가 잘 챙겨줄게. 그래 잘 챙겨줄게. 아, 저는 이제 굳이 이제 사업을 차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사장님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해갖고 이제 그 양반이 늘린 거래 해줘요. 응? 네 맞아요. 늘린 거 겁나 좋아요. 그 박사님.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맞는 다음 나도 연락을 피해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네. 자리는 좋겠다. 좋지? 전 좋죠. 오케이. 몇 년을 달달 내가 몇 년을 그러니까 자네가 브리핑하고 또 이게 틀린 거야. 내가 자기한테 자기가 좀 땄어. 나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눈으로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근데 오늘 오케이 했으니까 가는다고 방법을 안 하실 거야. 잘한 번. 좋댔나. 됐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보신 거 없죠? 다 나왔어. 저 속에 만약에 조상하는 거를 말 그대로 이게 제가 승진할 때 오케이 응? 알았죠? 네 하고 화이팅 잘하세요 시원하지? 네 시간 너무 괜찮아 그래서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물 많이 먹고 네. 땀이 많이 진짜 내가 네. 말하는 음식처럼 좀 다 먹어 근데 가슴에 열은 많은데 겉담이 그래서 좀 힘들어 좀 관절만 모시고 가서 마사지 풀어줘.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알았지? 손잡고 가자.